안녕하세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빵 만들기로 그야말로 맛있는 소시지 빵. 집에서 아주 건강한 그런 소시지 빵을 만들어 볼게요. 제가 그동안 저 짧은 그저 쇼츠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긴 동영상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제 빵 만들기는 어쨌거나 집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빵 만들기 자주 올려 드릴게요. 여기 재료 다 올라와 있습니다. 이대로 다 재료를 넣고서 힘있게 그야말로 팔뚝에 힘을 믿고서 힘껏 한 10여 분간 치대면서 반죽을 할 거예요. 물과 우유, 버터까지 다 들어갔죠? 요거는 단 과자 반죽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이제 다 물, 우유까지 다 들어갔죠?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잘 섞어지게 주걱으로 한 다음에 손 반죽이 들어갑니다. 반죽을 10여 분간 힘있게 치대다 보면 손이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매끌매끌하게 윤기나게 반죽이 되면은요, 반죽이 다된 거죠. 이때 비닐로 잘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발효 과정 들어갑니다. 40분에서 요즘 같은 날씨 50분 잘 됐어요. 발효가 잘 되면 이렇게 망상 구조라 해서요. 그렇죠? 거미줄처럼 거미줄 실처럼 쭉쭉 늘어나면은 잘된 겁니다. 이제 크기 무게를 재서요. 크기와 무게, 그죠? 똑같이 나눠야 되겠죠. 손자 새끼들 먹다가 좀큰거 먹을, 작은 거 먹는 서로 울고불고 난리겠죠?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분 나빠요. 똑같이 크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공굴리기를 합니다. 접듯이 잘 접어서요. 위에가 공처럼 매끌매끌하게 힘있게 해서 자, 벤치 타임으로 그러니까 15분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어쨌거나 이런 공굴리게 해서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. 접듯이 잘 접어서요 힘있게 위에 밑으로 넣어가면서 위에가 공처럼 매끌매끌 동그랗게 잘 나오면 15분간 방치해 놓습니다. 이 과정을 벤치 타임이라고 하죠. 소시지 빵을 만드는데 저는 집에서 어쨌거나 가족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좀더 건강을 좀 생각해서요. 채소를 많이 넣기로 했어요. 그래서 준비한 채소는 다채 썰어서 넣기로 하죠. 당근까지 넣게 되는데 당근 대신에 파프리카를 넣어도 좋습니다. 양파와 양배추, 당근 그 비율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을 듯 해요. 다 건강한 그죠? 채소, 봄에 좋은 건강한 채소들이죠. 소시지도 역시 좀더 건강한 쪽으로 생각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쳤어요. 이제
벤치 타임을 갖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부풀어, 잘 부풀어 있죠? 이제 지금부터 소시지 빵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. 밀가루 반죽을 길게 밀대로 밀어서요. 소시지를 감싸 알 만큼만, 감싸 안을 정도만 이렇게 밀어서 잘 여며준 다음에, 그죠? 옆에도 잘 감싸서 의외로 잘 여밀죠? 여민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요.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 보도록 하죠. 소시지가 자를 정도로 깊이 가위질을 해줍니다. 가위질 횟수는 상관없어요. 몇 번만 해도 되고요. 요거는 약간 좀 크게 나올 거예요. 소시지를 크게 먹고 싶으면 가위질을 몇 번만 해도 되겠어요. 요거는 좀더큰 나뭇잎 모양이 되도록 가위질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이 정도는 보통, 그죠? 이제 이번에는 좀더 길쭉한 나뭇잎이 되도록 어슷하게 약간 가위를 뉘어서 잘랐죠. 그랬더니 나뭇잎 모양이 길쭉하게 잘 나옵니다. 자, 소시지가 잘리도록 깊이 가위질을 해줘야 되겠죠? 자, 모양이, 그죠? 어슷하게 길쭉하게 한게 이쁘죠? 자, 이렇게 해서요, 한 4~50분간 또 발효가 되도록, 발효가 아니죠? 부풀리기, 그죠? 커지도록 한쪽에 놓고 그 사이 채소를 마요네즈 넣고서 가볍게 섞은 다음에 위에다가 토핑한 다음에 케첩으로 마무리해서 오븐기로 180도에서 15분간 구웠어요. 잘 구워졌죠? 빵집 빵맛 그리고 건강한 맛까지 추가 야채 소시지 빵이었습니다.